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위에 자이언트 스텝 오늘장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8위에 SG중방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에 비덴트 1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6위에 현대모비스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금강철강, 4위는 원익 IPS, 3위는 카카오, 2위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1위 현대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막방이에요. 네. 어떠신가요? 네,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저와 앵커님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포맷만 바꿔서 다시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 둘이 같이 하는 시간은 당분간 없겠지만 계속 없어요? 이데일리는 나오니까 그렇죠, 없죠. 네. 예. 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금강철강입니다. 금강철강 오늘 상한가를 썼습니다.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금강철강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 너무 일찍 상한가를 갔다. 상한가에 팔고 좀 내려오면 다시 담아야지. 오늘 상한가 풀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지금 들어오지 마라. 9천 원 곧 풀린다. 정치 테마주는 순환이죠. 이제 오른 건 가만두고 숨은 진주를 찾아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너무 일찍 상한가를 갔다. 내려오면 다시 담아야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일단 스탑을 들었고 이 종목은 정말 그야말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네요. 그동안. 네. 이거 이런 거 잡으면 정말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걸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세력이 어떤 작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엮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사외이사로 한번 터졌잖아요. 어떤 종목은 사외이사가 예전에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터졌고 또 하나는 뭐 그 종이 같다고 했나요? 같은 종친이라고 해서 엮여서 터졌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종목들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관련 인물이 있거나 뭐 학벌이 같거나 인맥이 학연이 같거나 지연이거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터뜨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투표했다는 소식에 예, 또 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했다는 소식에 예, 그래서 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상한가로 일찍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그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는 지금 못 하잖아요. 상한가에 네.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제 팔지 이거 가지신 분들만 이제 기쁘신 거죠. 사실 뭐 대부 시스터즈도 그렇고 그 잡으신 분들이 이제 언제 수익 시전을 할까 그런 행복한 고민이 있는 거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을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새로운 매수자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월요일 날 강하게 출발했을 때 그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갭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갭 상승 그 정도 더 먹고. 팔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주들이 진짜 잘 가더라고요, 요즘. 아직 대선이 뭐 1년 정도 네, 남았는데. 네, 워낙에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워낙 지금 지지세를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이 좋게 그 1년 내에 들어오면 출마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딱 1년 전에 며칠 앞두고 저기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불씨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재료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금강철강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오늘 반도체 주들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 종목은 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원익 IPS일 정도로 수급도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
알겠습니다. 원익 IPS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한 의견입니다. 74주밖에 보유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보유할지 고민되네. 평단은 48,000원 후반. 어쩔까요? 57,500원에서 매도하는 게 최고. 이제 반도체 부품 소재 종목으로 갈아타자 51,000원대 되고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진정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주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익 IPS가 보면 지난해 10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쭉 우상향을 했네요, 전문가님. 굉장히 전망이 좋은가 봐요. 네. 그 저기 글 쓰신 분께서 소재 업종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그 꼭 맞는 건 아닌데 순환매가 맞으면 정말 잘 맞는 지금 그 생각 맞으세요, 지금. 그래요. 왜냐면 지금 그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TSMC가 발표를 했는데 연초에 한번 발표했는데 어저께가 또 발표했잖아요. 더 많이 투자한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텔이 또 나와가지고 인텔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지으면 장비를 들여와야겠죠.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회사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장비는 우리나라의 대표 장비 업체가 원익 IPS이기 때문에 원익 IPS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익 IPS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PSK, 테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공정별로 들어가는 것들 다 있잖아요. 원익이 IPS는 증착 장비 주로 넣는 거고 테스라든가 PSK 같은 경우에는 그 포토 노광 그 혹은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장비주들이 먼저 굉장히 강하게 오늘 움직였고 그다음에는 이제 소재나 아니면 후공정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테크윙이라든가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예, 그렇죠. 이런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은 뭐 SK 머티리얼즈나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그 토마토 소스에 해당되는 감광액 바르는 업체 뭐 이런 것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노리고 계신 분이 맞으면은 굉장히 크게 여러 분야에서 다 맞출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소재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후공정이 또 와야 되니까 후공정 장비가 또 갈 테고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면 장비가 거대하게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는 이제 주구장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막대한 투자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장비 업체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후공정 소재를 먼저 이제 순환매에서 길목지키기를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부품 소재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셨고 원익 IPS만 놓고 보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해 볼까요? 신고가라서 일단 6만 원대까지 근접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6만 원까지요. 알겠습니다. 원익 IPS의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지금 이 시각 강부합세를 나타내면서 49만 9,500원. 지금 딱 5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 카카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드디어 50만 원에 안착하는 그림이네요. 4월 안에 60만 원도 가능하겠죠. 외국인이 팔아도 펀더멘탈이 좋아서 굳건하구나. 당분간 49만 원에서 51만 원에서 힘 좀 모으려나. 주린입니다. 곧 액면 분할을 한다던데 분할하면 더 오를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제가 말할 때 50만 원 지금 찍었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이제 액면 분할을 곧 하기 때문에 저는 왠지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국민주로 등극하고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좀 이 기술적인 고점이라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초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긴 하고 또 그리고 분할을 해서 삼성전자처럼 초반에 조금 우여곡절을 겪다가 다시 가는 흐름도 좀 예상되지 않나.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했을 때 개인들이 이제 많이 사니까 외국인 기관이 거의 다 팔아서 굉장히 좀 떨어지고 고생을 하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다시 이제 9만 5천 원을 넘어섰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조정받다가 지금 한 8만 원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카카오도 처음에 액면 분할하면 좀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싸지니까 그걸 이제 많이 국민들이 살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사는데 그쯤에서 외국인 기관에 좀 매도세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결국에는
하반기에 또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IPO가 한 네다섯 개가 대기 중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페이지 막 이래서 그런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면서 액면 분할 효과까지 얻으면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눌림목 주고 좀 가는 그런 형태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IT 쪽에 인재가 많이 부족해서 연봉도 엄청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IT주들이 인재가 들어와야 또 기업이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네.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인재요? 네, 인재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코딩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저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코딩을 지금 배워서 카카오가 써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쪽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도 부족한데 이쪽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취업 프로그램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네. 기업 발전에. 아, 기업 그렇죠. 예. 좋은 인재들이 모여드니까 그러니까요. 연봉도 오르고 그쪽으로 또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회사는 또 계속 발전을 하겠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IT주 카카오 확인을 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 관련 주죠. 어제 상한가를 썼고 오늘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정말 눈물이 흐르는구나. 형님들, 오늘은 갈비 좀 뜯어도 되겠죠? 이건 무조건 홀딩, 또 홀딩, 월요일에 갭 띄우고 시작한다. 코인 가자. 이제라도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서 탑승했어요. 신규 탑승자도 우주여행 시켜주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대박이네요, 두나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오르고 비트코인 이제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많다고 하던데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7천만 원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지금 가상화폐의 가치는 0이고 곧 제로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아무 효용성이 없다 하는 사람들 좀 민망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제로로 가기에는 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보니까 각국 정부들도 그렇고 어떤 카드사라던가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 가상화폐들을 자꾸 얹고 있거든요. 뭐 앨런 머스크 혼자 막 실없는 소리를 떠드는 거라면 우리가 그쵸 경계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는 보니까 너무 여러 군데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아예 영어로 수렴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이제 뭐 중간중간에 거품이 끼는 거는 이제 그 제재를 받고 가겠죠. 그래서 업비트 거래소가 지금 거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나무가 업비트를 갖고 있어서 그 업비트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 투자회사들이 너무 이게 좀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든요. 아주 IB 투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야놀자, 마켓컬리 이런 데다가 엔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아직 크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워낙에 그런 것들이 쿠팡 이후에 가치가 높아지면서 막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엔젤 투자 회사들을 잘 하면은 좋은데 지금 사실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지금 갈비 뜯으시는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고 갈비도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로 좀 시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월요일에 갭 상승에서 출발하는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한 10시까지 볼 것 같아요. 10시까지 그냥 상가로 마감해버리면 또 넘기고 상가로 마감 못하고 한 뭐 20%대에서 막 이제 빠지는 것 같다. 그럼 거기서 그냥 이제 고기 더 먹을 하루치 먹을 값만 벌고 이제 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소고기를 드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밥상을 차려 드시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지대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1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잘 가고 있죠. 이 종목은 6%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엄청난 매수 너무 좋다. 경험상 긴 양봉을 눌릴 때마다 모으는 게 답. 오늘은 강하구나 강해. 그래도 나는 21만 9천 원에서 입 벌리고 있을 거야. 다음 주에 또 급락 나올 것 같은데 약손절 구간에서 터냐 더 버티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20주선까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 시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0주선에 지금 여기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비테슬라 진영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파이를 뺏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오잖아요.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뭐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전기차가 나오는데 현대차, 기아차까지.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BMW 뭐 이런 것 GM, 포드 타신던 분들이 테슬라가 너무 예뻐서 그걸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타던 브랜드 내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그걸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뺏길 수밖에 없고 페라리도 지금 뉴스를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페라리는 사실 명차를 그냥 브랜드를 파는 업체라 이런 어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원래 전통차만 팔고 있었는데 그죠. 페라리도 만든다고 전기차.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페라리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차들조차도 나와버리면 페라리에서 전기차 예쁜 거 나와버리면 테슬라보다 페라리 전기차 탈 것 같아요. 페라리 타시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고 현대자동차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뺏어오겠죠. 테슬라가 그 완전 커버를 하고 있던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잖아요.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1월 달 빼고 그냥 주구장창 내려와서 20주선에서 지금 다 출발하고 있어서 그래도 한 25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요 사이에 그렇죠. 2021년 1월 달에 기록했던 28만 9천 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라고 해 주신 거예요? 28만 원 정도. 28만 원. 알겠습니다. 거의 전 고점 부근 28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심주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 아까 그 고기를 사 먹으신다고 갈비를 뜯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갈비를 이제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이제 갈비 만두라도 먹어서 예. 맛을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풀무원을 준비했는데 요즘에 냉동 만두 쪽이 핫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2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어요. 원래 이 만두 시장에서 1위가 오랫동안 혜택 고향 만두였잖아요. 그래서 네. 40년 동안 1위라고 막 선전했었잖아요. 근데 그 고향만두 안에 들어가는 그 소 보면은 다 갈려 있어요. 믹서기로 완전히 갈았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깬 게 누구죠? CJ의 비비고. 네. 비비고는 완전히 갈아서 죽을 만들지 않고 씹는 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어요.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CJ 비비고가 완전 1등을 먹어버리니까 그 시장에서 붙으면 1등을 못 뺏겠다는 걸 풀무원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걸 한 거죠. 얇은 피 만두. 이게 터져요. 잘 터져요. 그래서 수천 번의 시험을 거쳐서 얇은 피만두를 내놔가지고 그걸 뚫은 거예요. 니치마켓을. 그래서 혜택 고향만두는 완전 3, 4위권으로 저기로 가버리고 비비고랑 풀무원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풀무원이 완전 아예 없다가 만두 시장에서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컸고 그리고 중국에서 푸메이뚜어라고 이 브랜드로 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파스타가 잘 팔렸다고 하고 미국도 이제 흑자.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다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그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에서 만두, 그리고 요 밖에서 해외에서 중국, 미국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2020년에 급등했죠. 그다음에 한 6개월을 옆으로 기어가지고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완전히 누르면서 예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10개월 선에 딱 붙여놔서 요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2014년, 15년에도 이랬어요. 2014년에 떴다가 조정을 받아놓은 다음에 10개월 선에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면서 2015년에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 상승 N자를 노려보면서 한번 지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그러니까 15년도 7월 달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뭐 증권사 보고서에도 이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손절가는 17천 원으로 짧게 잡았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풀무원 가격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마지막 방송인 신혜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정가리 고맙습니다.